제일 제가 이제 세미나를 쭉 하다 보니까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만약에 금리를 올렸는데 인플레를 못 잡으면 어떡하냐. 무섭죠. 이렇게 빨리 금리 올린 적이 최근에 없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시장에 얼마나 반영된든가인 것 같아요. 그렇죠. 파월이 볼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금리를 마구 올리면 정말 난리 난다. 이런 걱정을 근데 진짜 하십니다. 네. 하시는데 주가가 언제 사실 빠졌냐면 73년, 74년에 빠졌습니다. 이때 50%가 빠지고요. 회복되는데 나스닥이 6년인가 걸리고 S&P는 8년 걸립니다. 그 이후란 얘기세요? 그보다 6년 후에 볼커 의장이 왔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서로 이렇게 혼동해서 약간 쓰고 있어요. 대충 네. 다 반영했다. 벌써 다 반영한 거 아닐까요? 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이제 뭐에 투자를 좀 집중합니다. 5월에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이거. 자, 오늘 이분이 나오신다고 했더니 네, 화제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럼요. 네, 네. 한화투자증권의 한상희 연구위원님 모시고 네. 오늘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3%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인사 좀 네. 해주십시오, 우리. 네, 안녕하세요. 한화투자증권에서 해외 주식하고 있는 한상희라고 합니다. 아. 저희 너무나 유명한 3프로TV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 좋은 말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지? 약간 그 네. 실리콘밸리의 네. 그 CEO 같은 느낌이에요. 손정희? 아니, 왜 손정희 씨는 아니고 약간 그 이렇게 중국 인도계 왜 아 또 뭐 또 얼평을 해. 아니, 얼평이 처음 나오셨는데 느낌 이게 포스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네. 한상희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돈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네. 외국 생활 혹시 오래 하셨을까요? 아니요, 외국 생활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머리가 없어서 머리 잘랐습니다. 아니, 정작 네. 외국 생활 6년 한 나는 외국에 전혀 안 가본 사람으로 생각해요. 자, 본론을 들어가 보시죠. 네. 네. 식료품 가격이 이게 장난 아니다. 그래서 에그플레이션 얘기도 막 나오고 그리고 이런 주식들이 또 많이 뜨고 그러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현재? 아, 저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최근에 쓴 게 있는데 네. 제목이 뭐였냐면은 문제는 빈국이다였습니다. 문제는 빈국이다. 네, 무슨 얘기냐면 네. 뉴스에는 엄청나게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뭐 농산물 가격 많이 오르고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그런데 역사를 아주 오랫동안 보면은 네.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지고 실제로 무슨 뭐 주가나 경제나 그런 데 영향을 줬던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매월 어떤 데이터가 나오냐면 네. 미국 농무부에서 World Agriculture Supply Demand Estimate라는 리포트가 나옵니다. 네. 최근에 4월 10일에 나온 게 있는데 그걸 오랫동안 보면 항상 생산하는 양의 30%는 재고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몇 년 동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 네, 이거는 미국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농무부 미국 공무원들이 워낙 게으르니까 그거 뭐 데이터 업데이트 된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매달 나와요. 네. 그래서 한 30% 정도가 재고가 있고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도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별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신문으로는 파종을 안 했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밀도 오늘은 또 그런 수도 있더라고요. 인도가 너무 더워서 밀이 생산이 안 된다. 아, 지금 50도 간대요. 그런 인도 얘기가 파키스탄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5월 달에 또 데이터가 나오겠죠. 매달 나오더라고요. 엑셀로 네. 아주 자세하게 나오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라는 게 이 농산물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희 연배 때 뭐 당에 더 잘하실 거고 84년 5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84년이요? 네. 좀 옛날이긴 하지만 네. 위아더 월드로 되게 세계가 유명했었어요. 맞아요. 올해로 마이클 잭슨. 예, 저는 그때 국민학교 때 성금을 내고 그랬었습니다. 네, 네, 왜? 네. 그때 아프리카 대기근이 왔었어요. 네, 이디오피아 아. 막 친구 맞아요, 막 맞아요, 맞아요. 팔이 얇고 막 이런 거 막 네. 있었거든요. 네. 진짜로 만약에 식량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식량을 갖다 줘야 됩니다. 돈을 갖다 줘갖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달러를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정말 식량이 네, 많이 네, 부족했던 네. 거면. 근데 돈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딘가 남는 데가 있다. 남는 데가 있는 오케이. 거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주로 어디가 남냐면 미국에 많이 남아요. 네. 세계 평균으로 보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국가에서 평균 15% 정도 수출해요. 이것도 이 농무부 데이터에 있습니다. 네. 미국은 22-23% 정도 돼요. 네. 생산량의 22-23%? 예. 네. 미국은 항상 수출을 더 많이 하는 나라더라고요. 네. 역사적으로. 근데
그때도 결국은 재고가 있었을 텐데 네?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뭐 매우 저는 외국에서 산 적은 없죠. 외국계 회사에서 좀 오래 일했었거든요. 네네. 만나보면 자본주의적인 마인드가 진짜 강하거든요. 백신 예를 들어드리면 백신 접종률 데이터를 쫙 보면 작년 6월까지만 해도 미국하고 유럽 접종률이 40%였고요. 나머지 지역은 전부 10% 미만이었습니다. 한국도 그때 백신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난리였고 비싸게 산에만에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접종률 90몇 프로잖아요. 아직도 미국은 65%예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일단 제일 비싸게 사줄 애들한테 팔고 자기랑 친하다는 애들한테 먼저 파는 거죠. 그리고 다 팔고 나서 이제 급해 보이니까 비싼 가격을 주고 아시아나 돈 있는 나라에 판 거죠. 그러니까 네. 파이자 같은 데서 파이자 대박 났잖아요. 작년에 40조가 났거든요. 네. 백신만 가지고 네. 오랜 치료제까지 난다고 하는데 대박이더라고요. 중요한 점 아프리카 지금 접종률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아프리카 접종률 40, 네. 50 훨씬 낮습니다. 13%입니다. 지지난주 데이터로. 진짜로요? 네, 13%입니다. 뭐 와, 2주 동안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 좀 너무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제 값을 주고 안 사면 안 파는 거죠. 왜? 그런 거 좀 이걸 해. 싸게 팔면 네. 다음에 또 싸게 팔아야 돼요. 다른 나라들한테도. 아니 그래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는 일인데 네. 식량도 똑같아요. 미국 애들이 그런 뉴스 옛날에 봤을 거예요. 너무 가격이 떨어지면 불태우고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결국 돈이 오니까 아프리카에 식량을 준 거죠. 지금도 비슷하다고 보는 게 그럼 식량은 지금 모자라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모자라지 않은 게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물것도 물론 이건 신문 기사고 데이터는 아니에요. 신문 기사를 제가 몇 번 봤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곡물의 한 절반 정도를 UN의 World Food Program에서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원래 생산되던 곡물의 많은 부분이 이런 구호물품으로 갔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물론 지금 식량 가격이 UN에서 발표하는 식량 가격은 지난달에 33%가 올랐어요. 네. 그리고 2월 달에 10년 전 고점을 벗겼습니다. 뭐 고점 벗겼으니까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10년 동안 식량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은 거죠. 지금 얘기하는 식량 가격 지수는 인플레이션 어저스트가 아니고요. 그냥 인플레이션 다 먹은 식량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어저스트 하면은 되게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많이 오른 건 맞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맞고 우리가 이걸 고민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이게 무슨 엄청난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는 전 조금 아닌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식량 가격이 지금 한 10년 동안 비교해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물가 비교해 보면 오히려 내려갔군요. 그러니까 지난 2월 달이 유엔 지수로는 10년 전 고점이에요. 지난 2월, 3월이 조금 그거보다 올라갔고. 네, 네,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뭡니까? 그건 뭐 경작 시간이 감소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생산성이 그만큼 높아져서 그런 건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소장님 말씀 매우 맞는 게 농기계 회사가 미국에 뭐 우리 잘한 디어도 있고 그렇죠. 되게 많잖아요. 모자이크 비료 회사도 있고 네. 우리 그동안의 IT나 이런 데 기술 발전을 보면은 그런 농기계도 엄청나게 발전이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정말 전 미국에는 출장만 가보고 살아본 적은 없고 중문 특히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쭉 계시다가 한국에 방문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아, 한국에만 느낌으로는. 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의 중부 뭐 그림 같은 걸 보면은 네. 정말로 광활한 대지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오늘인가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이제 농산물 가격이 오르니까 남미나 지금 농산물을 많이 생산한 나라들에서 훨씬 더 많이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뉴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절대로 이런 사태가 오래 지속돼서는 안 되는 건 저도 맞고 네.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막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 가장 많은 휴경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 한번 하자 씨 뿌리자 그러면 확 뿌릴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는데 근데 식량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건 미국한테 나쁜 거 아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재고를 많이 갖고 있다라면 제가 그래서 요 자료에도 그 내용을 썼었는데 수출 비중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조금 더 높아요. 네. 다른 지역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국하고 무역 협정할 때 네. 농산물이 엄청나게 되게
집착을 했잖아요. 얘도 좀 사가라고. 그렇죠. 계속 맞아요. 집착을 했거든요. 트럼프 계속 그랬죠.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에너지하고 이 농산물을 사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물론 인구 구조로만 보면은 농사하는 사람이 훨씬 적을 거예요. 미국도. 왜냐하면 뉴욕, 샌프란시스코 이 양쪽 동부 서부 가보면 사람 진짜 많이 사는데 네. 미국은 대선이 all or nothing. 어떤 줄을 먹으면 그 선거의 날 먹게 돼, 거죠. 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농업이 중요한 국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게 경제로 아주 냉정하게 보면 미국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지. 특히나 어떤 점이 중요하냐면 제가 뭘 해봤냐면 이런 걱정도 많이 하세요. 농산물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니까 전 이제 미국을 위주로 보면 미국 경제가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네네네. 주식이 보면은.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만약에 소비를 못하면 어떡하냐. 왜냐하면 돈 먹을 거 많이 사는데 돈을 쓰니까. 미국의 소비 지출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PC 데이터가 있고요. 거기 항목을 잘 보면 식료품하고 식료품 서비스가 따로 나와요. 이 두 개의 비중을 합치면 1959년에는 26%였거든요. 지금은 13%입니다. 네. 또 하나는 13%를 쪼개면 식료품하고 식료품 서비스로 돼 있거든요. 네. 서비스는 아직도 6, 7%가 쭉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인건비가 녹아있는 거죠. 그 서비스가 레스토랑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갈 테니까. 그러겠죠. 그거는 이제 인건비 올라갔으니까 유지가 되는데 그냥 식료품, 뭐 빵이든 고기든 이런 거 그거는 59년에 20%였거든요. 네. 지금 7%입니다. 그 저도 그런 동의하는 게 미국 살 때 야, 빵 가격이 올랐니 고기 가격이 올랐니 이런 경우는 그래가지고 내가 생활에 부담이 된다 이런 경우는 네. 정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네. 뭐 기름값이 올랐다 이런 건 뭐 맨날 있는 거고 네. 뭐 인건비가 올랐다 이런 것도 있는데 네. 빵 고기 뭐? 뭐 이게 올랐다 뭐 그런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식료품하고 식료품 서비스를 합친 물가가 네. 지난달에 6%가 오르긴 했어요. YOY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담이 된다라는 건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네. 그것도 결국은 이제 지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몇 년 동안 안 올랐기 때문에 오른 기저가 슬슬 있는 거고 네. 거기에 인건비가 많이 녹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건비가 올라서 오는 물가 상승률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돈이 어디 간 게 아니라 경제에 녹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물론 이거 좋은 일은 절대 아닌 걸 저도 인정하는데 이걸 막 심각하게 막 우리가 걱정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은 저는 있습니다. 네네. 네네네. 자, 그럼 결론적으로 하여튼 물가는 우리가 지금 막 여러 차례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달에 8.5%가 나왔고요. 지난달에 이제 핵심 PCE라고 해가지고 연준에서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표가. 그게 이제 5.2%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높은 숫자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되면 진짜로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근데 정확하게 2년 전으로 저희가 그냥 올해도 아니고 딱 2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는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특히 유럽은 디플레이션이 문제라고 계속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를 높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하겠다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는 물가 오른 지 한 1년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작년 제가 보니까 4월인가부터 물가가 4%를 넘었더라고요. 딱 1년이네요. 딱 1년 됐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되게 괴로움을 많이 주는데 벌써 그거를 당장 오래될 거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물가를 영향을 줬던 게 에너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에너지 가격은 어쨌든 꺾였고요. 중고차도 꺾였고 이제 이것도 꺾이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물가는 잡히는 쪽으로 기대를 해보는 게 어떨까 오히려.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생각합니다. 자, 5월 이제 4일인데 이제 뭐 4월에 워낙 그 미국 주식이 세게 빠져가지고 네. 예, 굉장히 크게 고생을 한 달이잖아요. 네. 특히 나스닥이니 이런 것들 뭐 빅테크들 뭐 추풍 낙엽이었는데 네. 4월을 좀 돌아보고 5월의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그러시죠. 제가 네. 그 얘기도 좀 되게 드리고 싶었는데 전 실적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4월 초에 이제 고객분들하고 이제 하면서 제일 얘기를 많이 했던 게 4월은 조금 아리까리하다. 왜냐하면 4월에 물가 지표가 있었고 예. 실적 발표를 JP모건이 13일부터 했었고요. 그리고 14일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었고 15일 날이 노는 날이었습니다. Good Friday. 그러니까 네. 부활절 전에. 부활절. 일반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 더 잘 아시면 3월 마지막 2주 동안
나스닥 2,000포인트 올랐습니다. 15%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당연히 너무너무 팔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네. 휴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팔고 싶었는데 네. 그게 조금 과하게 진행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전 4월이. 네. 그래서 전 4월 달에 빠진 거는 3월에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주식에 대한 반발로 보는 편이고요. 네. 4월 마지막 주에 특히 좀 되게 무섭게 빠졌습니다. 4월 금요일 날 4% 빠지고 수요일 날도 거진 2, 3% 그렇죠. 빠지고 이랬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얘기 나왔던 게 경기 침체 때문에 실적이 지금은 나쁘지 않은데 나중 가면 더 안 좋아질 거다. 픽아웃. 이런 얘기가 결국은 시장을 뭐랄까 완전히 주도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애플, TSMC,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몇몇 기업들을 제가 회사 얘기를 하나씩 해볼게요. 네. 애플이 뭐라고 그랬냐면 40억에서 80억 달러 정도의 차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매출이 준다라고는 사실 안 했어요. 정확하게 읽어보면. 그런데 네. 이제 언론에서는 매출이 준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네. 매출이 준다라고 치면 요번 2분기가 걔네들은 3분기입니다. 피스컬 이어는 3분기인데 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줄어야 됩니다. 네. 네, 줄어야 돼요. 5% 네. 좀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안 좋은 거 맞죠. 주가 그렇죠. 빠질만 한데 네. 더 중요한 건 그 매출 총익률 가이던스를 줬고요. 판관비도 줬습니다. 네. 매출 총익률 가이던스가 원래 매출이 그 정도 줄면 마진이 빠져야 돼요. 네. 왜냐하면 매출이 덜 났기 때문에 마케팅비를 더 쓰든지 그렇죠. 뭐 생산비를 더 쓰든지 뭐 어떤 일이든지 결국은 마진을 빼는 요인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 마진이 그대로 42% GP 그러니까 매출 총익률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1분기랑 거의 똑같고요. 전년 동기보다는 오르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애널리스트를 했었지만 아니 팀쿡 회장님 팀쿡 씨 당신이 이렇게 차질이 있다고 얘기해 놓고 어떻게 마진이 유지가 되느냐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마진 유지된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 차질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정도의 차질을 말을 했지만 이익률이나 판관비에 대해서는 기존하고 달라질 게 전혀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40억에서 80억 달러의 차질이 있는 게 그건 매출 단에서 근데 이제 매출이라고 는 얘기는 안 했어요. 매출 얘기는 안 했는데 있다면 매출인데 그러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마진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차질이 매출이라고 할게요. 매출의 차질이 네. 무슨 뭐 수요가 없거나 애플 제품에 문제가 생긴 게 전혀 아니고 그냥 생산이 안 되고 약간 출하가 안 될 것 같아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2분기에 진짜로 40억 80억이 안 우리나라로 한 10조 되는 거죠. 맥스로. 이게 안 나오면 3분기, 4분기에 다시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 이 마진 가이던스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매출을 유지하면 매출을 까면서 마진을 유지했다는 얘기는 일시적인 거 만약에 문제가 있더라도 일시적인 거라는 뜻인 거죠. 전 이제 그렇게 보고요. 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약간 시장을 좀 무섭게 했던 회사입니다. 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아날로그 반도체 회사이고요. 네. 평균 단가가 400원짜리 반도체를 팝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격 5% 올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병특을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병특을 했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네. 그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사무실만 있는 회사입니다. 그 얘기한 건 갖고 사와야 되는 뭐 이런 겁니다. 그런 회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의 수요나 뭐 약간 뭐 출하 같은 것 때문에 네. 원래 자기들이 주려는 가이던스가 있었을 거잖아요. 네. 거기서 10%를 낮춰서 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오. 그 가이던스가 442억 달러에서 48억 달러로 줬어요. 네. 근데 그때 컨센서스가 48억이었기 때문에 상단이 갔네 이런 주가를 팼거든요. 근데 그 10%를 줄이겠다라는 거는 다 받아들였는데 그 뒤에 말한 거를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요.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4월 말쯤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사실 우리가 중국에서 느끼는 뭐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그랬어요. 수요나 공급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 하도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 원래 이 TI라는 회사 원래 보수적으로 가이드에서 주기로 유명하거든요. 일단 깔게 이런 거죠. 뒤에는 아무도 듣지 않고 앞에만 일단 들은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생겨도 10% 가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음 분기에는 그만큼 돌아오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전혀 보고 있지 않다라는 네.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TSMC라는 이제 정말 큰 반도체 회사입니다. 사실 여기서 약간 그 수요에 대한 우려를 촉발한 게 있습니다. 4월 10일인가 9일인가 그 월간 실적을 내고 그다음에 실적 내기 전에 거기 회장이 나오셔가지고 앞으로 스마트폰, PC, 뭐 노트북 디맨드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와, 큰일 났다. 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또 그 뒤에 한 말이 또 있어요. 같은 날, 같은 그 발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서버나 하이 퍼포밍 컴퓨팅이나 뭐 IoT나 이런 거는 좋다. 아직도 반도체 수급이 타이트하다. 그래서 올해 2022년에 TSMC가 늘리기로 한 캐펙가 설비 투자가 한 14호조 되거든요. 네. 작년보다 30% 늘립니다. 근데 이거 유지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타이트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말이 중요한 게 우리가 캐펙스를 정할 때는 스페큘레이티브하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스페큘레이티브라니까 그러니까 투기적이라는 말을 직접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기가 고객하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정해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다 무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그다음에 이제 결국 IT랑 반도체잖아요. 퀄컴 예를 들면 퀄컴은 매출의 대부분이 핸드폰입니다. 스마트폰. 왜냐하면 그 라이센스가 마진이 80%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칩 저희 삼성전자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 같은 게 매출의 대부분인데 네. 1분기 아주 잘 나왔고요. 어허. 2분기 가이던스도 좋아요. 핸드폰이 그렇게 안, 그러니까 핸드폰이 출하량이 주는 건 맞는데 요거를 제가 해석을 해보면 생각보다 고급 핸드폰이 잘 나가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진짜 없는 거냐. 퀘스천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의 네. 실적은 아무리 봐도 괜찮다. 그리고 다음 분기에 대한 얘기도 좋고 그러니까 얘기를 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좋은 얘기 나쁜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좋은 얘기 다 나쁜 얘기를 같이 하는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나쁜 얘기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주가가 나스닥이 16,000이고 예를 들어 뭐 S&P가 4,800이고 코스피가 3,400이면 맞아요. 그런 걸 더 집중해야 되고 주식을 빠지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나스닥은 12,600이고 S&P는 4,170이고 코스피는 2,650이잖아요. 나스닥이 올해만 23% 빠졌다 지금 3% 반등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는 조금 좋은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FOMC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내일이죠, 네 바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네. 그것 때문에 네. 아, 뭐 좀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물론 네. 이제 뭐 다 반영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나 네. 지금까지 놓고 보면 예측 불가이기도 하고 그럼요. 신뢰도 좀 깨져 있는 상황인 그럼요.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FOMC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50BP를 올리겠죠. 다 올릴 거고 아마 그 3시 새벽 3시 내일 새벽 3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아마 이런 얘기를 하겠죠. 물가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점도표가 나오는 달이기 때문에 아마 75BP를 올릴 것 같아요. 무섭죠. 이렇게 빨리 금리 올린 적이 최근에 없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시장에 얼마나 반영된든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두 가지로 보면 저는 뭐 CME 워치에서 얘기하는 3.25%까지는 그건 일단 변론으로 하고요. 그건 이제 서베이니까 서베이라는 건 조사할 때 분위기에 따라서 서베이가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일단 빼고 가장 정확한 건 저는 결국 시장 가격이라고 보는데 선물 가격. 선물 가격도 있지만 전 사실 더 보는 게 2년물 국채 가격을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2년물이란 국채는 정말 거래가 되는 실물도 이렇게 거래돼서 정해지는 거니까 지금 2년물 금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딱 보고 어제 2.78%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이제 50베이시스 포인트가 기준금리니까 2.3%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0.5고 네. 2년물 금리 2.78 8인가 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2.23 정도 차이 난다. 그렇죠. 2.28, 2.3쯤 차이 나는데 9번 반 정도 반영이 된 거거든요. 네. 금리 인상이. 9번 반이면 올해가 6번 내일까지 남았거든요. 네. 그럼 50, 50, 50, 25, 25, 25 해도 괜찮은 건 좀 심하고 일단 2년물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금리하고 2년물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붙어 있습니까 원래? 보통은 맥스로 한 100BP까지 그러니까 100BP. 제가 보니까 한 4번까지는 있어도 이렇게까지 2점 몇 프로까지 벌어진 적은 잘 그래서 뭐 대충 네. 이런 국면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맥스 100BP를 산정해놓고 보면 네. 아까 뭐
저기 그 시나리오는 아니네요. 그럼 뭐 50, 50, 50 이건 아니고 그거보다는 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아니 더 해야, 더 해야 되는 거죠. 1점, 왜냐면 1.78이 아, 그렇죠. 한 방에 가도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장 그걸 다 반영을 지금 거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오늘 한 가지만 더 시간 있으면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 제일 제가 이제 세미나를 쭉 하다 보니까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만약에 금리를 올렸는데 인플레를 못 잡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80년대 79년에 폴 볼커가 그 의장이 됐습니다. 연준 의장이. 그래서 9%에서 금리를 20%로 딱 6개월 만에 올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2년을 유지를 하는데 파월이 볼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금리를 마구 올리면 정말 난리 난다. 이런 걱정을 근데 진짜 하십니다. 네. 하시는데 좋다 이거. 저는 제가 파월 의장이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죠. 근데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어땠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주가는 두 번 빠졌습니다. 볼커 의장이 올리는 기간에 오르다가 처음에 20% 올렸을 때 25% 빠져요. 나스닥이. 그리고 다시 빠지고 반등 더 위로 갔다가 다시 금리가 20% 됐을 때 또 25%가 빠지고요. 그 볼커 의장이 금리 열심히 올리는 2년 동안 나스닥은 결국 96% 오른 채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사람들이 이걸 왜 무서워하냐면 주가가 언제 사실 빠졌냐면 73년, 74년에 빠졌습니다. 이때 50%가 빠지고요. 회복되는데 나스닥이 6년인가 걸리고 S&P는 8년 걸립니다. 그 이유란 얘기세요? 그보다 6년 후에 볼커 의장이 왔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서로 이렇게 혼동해서 약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7374의 주가가 빠졌던 사실 이유는 물론 그때도 물가가 올랐고 이랬었는데 그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공급견인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뭐냐? 1차 오일 쇼크가 있었죠. 예. 중동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오펙이 아마 세계 생산, 석유 생산의 절반 이상을 했었을걸요. 지금 러시아는 10%도 잘 안 돼요. 천만 배럴 정도 하니까. 그때 유가가 얼마 올랐냐면 인플레이션 어저스티드 기준으로 5배가 올랐습니다. 금가격은 4배 반이 올랐는데요. 왜냐? 71년 8월에 금태환 정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매니저예요. 그래서 금리 막 올라요. 채권 다 팔았는데 금태환이 정지가 됐습니다. 앞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뭐 거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금 사야죠. 그냥 금 사면 되는 거예요. 주식을 내가 왜 사지? 이런 관점이 있었고 그리고 60년대 말에 베트남 전쟁 있고 미국 경제가 정말 너무 좋으면서 그때 니프티 50 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파이자 존슨앤존슨이 100배였어요. PE가. 금리가 6% 7% 할 때. 걔네들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크가 70% 빠졌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제 생각을 하긴 합니다. 대충 네. 다 반영했다. 얼추 다 반영한 거 아닐까요? 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5월에는 이제 뭐에 투자를 좀 집중하면 됩니까? 5월에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이거 뭘 하든지 이건 정말 저희 워낙 독자분들이 전문가셔가지고 네. 본인의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논리를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느끼시기에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다 틀리고 틀렸어. 내가 보기에는 경기가 되게 안 좋고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보통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시게 되냐면 가치주를 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가치주 사셔도 되는데 절대 경기 민감 가치주는 사지 말자라는 거예요. 에너지, 소재, 산업재 이런 거. 아, 그래요? 그 논리가 에너지랑 소재, 산업재가 지난 전 2004년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 전 이제 뭐 20년 아직 안 됐지만 아직 소장님에서 아직 경영이 짧지만 에너지, 소재, 산업재 같은 경기 민감주는 경기 좋을 때만 주식이 제대로 돼요. 지난 3년 동안 워렌 버핏이 뭐 샀나 잘 생각해 보시면 2020년에 항공주 샀다고 신문에 났었고요. 작년에 일본 상사 샀었다고 났었고요. 22년 올해는 에너지 샀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요번에 이제 그 게임 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항공은 손절했다는 게 나왔고 손절했죠. 나머지는 돈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이걸 인플레이션을 샀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은데 그럴 수 물론 있죠. 제가 뭐 워런 버핏 얘기해 본 거 아니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경기 반등에 반등 베팅한 것 같아요. 항공 경기 반등되면 너무 좋았을 거고 좀 빨리 반등 베팅한 거죠. 상사 무역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좋아지면. 근데 일본밖에 상사가 없으니까. 에너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느껴야 가치주 중에서는 경기 민감주를 사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가치주를 사시는 이유가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한상희가 얘기하는 건 틀렸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치주 중에서 경기 방어주를 사셔야 돼요. 필수 소비재 같은 거. 소비재, 뭐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이 세 번째가 제 의견인데 작년 미국의 GDP 성장률이 5.7%였고요. 네. 올해가 지금 1분기가 마이너스 나는 바람에 3%까지인가 2. 몇 프로 떨어졌더라고요. 네. 내년 2% 초반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GDP가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을 지키고 있고 요 정도의 되게 이걸 moderate가 되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장 하에서는 저는 성장주가 좋다라고 봐요. 지금은 특히나 매출 총 이익률이 높은 성장주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얘기할 수 리포트 썼던 거 얘기할 수 있으니까 페이스북 같은 것도 있었고요. 또는 뭐 비자도 있고 뭐 애플도 있고. 페이스북 메타요? 네. 뭐 이런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거예요. 걔네들이 앞으로 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썼던 게 페이스북, TSMC, 그다음에 비자, 에어비앤비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썼었어요. 우버도 쓰셨나요 혹시? 우버도 썼었고요. 네. 뭐 그게 결국은 매출 총이익률이 좋은 리오프닝 주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맥도널드가 P가 한 25배 됩니다. 펩시코도 주가 순이익률이 한 25배 되고요. 네. 월마트도 20배 후반, 코스코는 30배가 넘어요. 뭐 필수 소비재니까 그럴 수 있다. 지금 그래요? 아직도 비쌉니다. 주식이 빠진 게 없어서. 근데 메타가 최근에 반등해서 한 15배 정도 하고요. 구글이 한 19배, 18배 정도 하고요. 아니, 메타가 지금 저 월마트보다 더 낫다는 훨씬 쌉니다. 훨씬. 아, 구글도 그래요? 훨씬 낫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나 구글이나 애플이 월마트보다 낮아요. 애플이 23배 정도 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걔네들이 과연 맥도날드만큼 필수 소비재냐는 이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맥도날드는 죽어도 먹어야 되는데 애플 안 쓰면 그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할 말은 없지만 애플 그다음에 메타 구글 이게 과연 정말 정보 기술 주냐 아니면 필수 소비재의 성격이 있냐를 한번 고민할 시기는 된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지금은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시기는 된 것 같아요. 필수 소비재를 필수 소비재 및 뭐 그게 뭐 사치재 내구재 뭐 다 거길 통해서 소비하는 네. 되니까 통로니까 네. 그 필수 소비재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신 분들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나쁘지가 않은 게 애플은 올해 자사주를 110조 원을 삽니다. 이게 잘못된 숫자가 아니고요. 110조 원을 사고요. 산대요? 아니면 110조 올해 사기로 했습니다. 그 110조를? 작년에 네 작년에는 90조 원 샀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올해 자사주를 90조 삽니다. 메타는 올해 65조 사요. 이미 확정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시가총액의 애플은 약 4%, 구글은 약 5%, 메타는 만약에 그걸 정말 다 사면 약 6%쯤 되는 거예요. 미국은 사면 우리나라처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소각이거든요. 그만큼 주식수가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는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없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조금 길게 보면 매력적인 가격인 거는 맞지 않나 그런 매출 총익률 높은 회사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아, 헷갈리세요? 거의 다 넘어갔네. 아니, 근데, 거의 다 넘어갔어. 아니, 근데 5월달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 단기적으로 모르겠어요 저는. 네, 아, 네. 아 5월 지금 현재 가격은 그래도 사기에 매력적인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네.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그럼 한국은 어때요? 제가 한국은 전문가는 아닌데 한국도 전 이거는 아주 그냥 종목 제가 말씀 못 드리고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제가 처음 2004년에 업에 들어왔을 때 제 선배님들이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뭐였냐면 한국 시장이 세계 시장을 이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수출 비중이 워낙 크고 그때는 주식 시장에서도 수출 기업들이 다 했거든요. 지금은 네, 좀 다르지만 네. 그래서 한국이 잘한다는 얘기는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고 전 세계 수요가 나쁘지 않다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지금 약간 시장이 어떠냐면 한국 시장이 약간 아웃퍼폼을 4월 달에 많이 했고 미국 시장을 약간 이끄는 느낌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이 4% 빠졌을 때 원래대로면 우리나라 100포인트 빠져야 돼요. 그때 우리나라가 장 초반에 많이 빠지고 양봉 내고 8, 마이너스 8인가로 딱 끝나더니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거의 미국이 부합되고 많이 네. 미국이 많이 올랐고 외국인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좀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전자 산다는 얘기거든요. 외국인들이 산다는 얘기는. 그래서 한국 시장도 뭐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대충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주식을 못 사거든요. 저희 회사 규정 ETF밖에 못 사는데 저는 ETF 같은 거 그냥 시장 ETF 같은 거는 사셔도
물론 물릴 수 있어요. 앞으로 6개월 동안. 근데 내년 내후년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물릴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예. 내년 내후년 뭐 이렇게 지금 당장은 좀 괜찮아도 내년 내후년은 침체로 간다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오히려 내년 내후년 괜찮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모르죠. 침체가 내년에 올 수도 있죠. 그거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을 이제 놓고 보면은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1%였거든요. 근데 미국은 분기 GDP 성장률을 이제 전 분기 대비로 계산해서 연율화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1분기가 진짜 안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안 좋을 거다. 이것도 맞는 비유냐? 한 번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1분기가 안 좋았던 게 주식도 안 좋았잖아요. 이게 기저를 낮춰가지고 앞으로는 좋게 해줄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후자가 더, 왜냐하면 지금 소비, 그러니까 서비스 소비가 지금 되게 미국이 좋거든요. 돈이 많아서. 미국이 지금 가계가 아마 순현금일 거예요. 전체 데이터를 보면은. 소비가 되게 좋은데, 서비스 소비가 안 좋으니까 상품 안 좋다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요즘에 전이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못 놀지만 젊은 분들은 이제 강남, 홍대, 막 이런 데 가면 막 밤새 논다는 거죠. 좋은 거죠. 많이 놀아야 돼요. 그럴 때 안 좀 언제 놀겠습니까? 놀아야 되는데 놀면 제가 술집 주인이에요. 그럼 그동안 술집 장사 안 돼가지고 가게도 막 대충 운영하고 컴퓨터도 후진 거 쓰다가 손님이 갑자기 많이 오면 가게도 좀 고쳐야 되고 컴퓨터도 좀 좋은 거로 바꿔야 되고 전 이렇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인 투자가 필요해요. 이거를 좀 넓게 보면 유럽이나 미국이 관광도 되게 큰 사업인데 그게 이제 소비 실제적인 큰 경제잖아요. 관광객이 안 오다가 많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광객 받으려고 뭐 좀 투자도 해야 되고 컴퓨터도 사야. 저는 그렇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소비가 많다고 상품이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저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한 거의 한 40분 그죠? 한 40분 달려왔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집중해서 제가 그 미국의 빅테크들을 얘기를 하면서 싹 이렇게 넘어가고 저수를 그렇게 안 나오셨죠 지금까지? 저는 이제 그 회사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텝스라고 해서 거기를 위주를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 다른 데도 진행하는 것도 있게 이래가지고 스텝스를 위해서라도 한 번씩 이렇게 좀 나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보신 분들 중에 또 우리 스텝스 가실 분들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종종 뵙기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한상희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살인이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